외로운 섬이라고 불리는 땅이 하나 있죠. 옛날에는 선산이나 석도라고 불렸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독도라고 불립니다. 이번 주제는 독도입니다. 원래 독도는 화산섬입니다. 수백만 년 전 신생대의 동해에서 분출한 화산이 오랜 세월이 지남에 따라 풍화되어 화산의 모습을 거의 알아볼 수 없게 되는데요. 독도는 지금으로부터 약 450만 년 전부터 250만 년 사이인 신생대 3기에 플라이오세 기간에 해저 화산 활동에 의해 형성되었다고 합니다. 울릉도가 250만 년 전, 제주도가 120만 년 전에 생성되었으니까 울릉도와 독도보다 먼저 생성되었다고 볼 수 있겠네요. 그리고 독도는 원래 동도와 서도가 한 덩어리였지만 몇십만 년의 세월이 흐르면서 분리됐다고 합니다. 더해서 독도는 동해 바닥에서 독도의 제일 높은 봉우리까지의 높이를 계산하면 약 2000m라고 합니다. 한라산보다 더 높죠. 독도의 봉우리의 이름은 매우 최근에 지어졌습니다. 바로 2012년에 지어졌는데요. 동도에는 우산봉이, 서도에는 대한봉이라는 이름이 지어졌습니다. 독도는 독도 전체가 천연기념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천연기념물 제336호로 지정되어 있는데 그 이유는 엄청난 생태계를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독도 근방에만 조류가 129종, 식물들이 80여종, 어류가 137종, 연체동물 91종 등 전세계를 통틀어 봐도 이런 생태계를 보유하고 있는 지역은 별로 없습니다. 독도에는 독도강치라는 바다사자의 아종이 살고 있었는데요. 1900년대 초 일제강점기 당시에 일본인들의 남획으로 인해 멸종되었습니다. 독도강치는 사촌격인 캘리포니아 강치보다 커서 수컷이 2.5m, 암컷이 1.4m 정도 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70년대 이전부터 독도강치는 이미 멸종된 것으로 추정되었고 2011년에 한국 정부는 강치 멸종을 인하였습니다. 그러나 2009년에 바다에 나간 어부의 증언에 의하면 독도 강치로 추정되는 바다사자를 봤다고 하며 아직 멸종되지 않고 살아있다는 주장이 새롭게 나왔는데 독도 강치가 기적적으로 다시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독도를 지키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이 사람들을 보고 독도 경비대라고 부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헷갈려하는 것이 독도 경비대는 군대가 아닌 경찰들입니다. 왜 군대가 아닌 경찰을 배치했냐면 독도의 지형과 외교적 특수사항이 있기 때문인데요. 독도는 워낙 섬이 작고 온통 험지여서 제대로 병력을 주둔시킬 만한 공간도 없고 제대로 된 방어시설을 건설할 만한 공간도 별로 없습니다. 해병대 1-2소대를 겨우 주둔시킬 수 있는 공간이 있을 뿐인데요. 만약 일본이 마음먹고 독도를 공격한다면 적군을 막아내기에는 약간 무리가 있습니다. 그러니 군병력을 주둔하든 경찰병력을 주둔하든 똑같다면 그나마 경찰병력을 두는 쪽이 분쟁지역에 아니라는 명분이 산다는 것이죠. 실제로 대부분의 국가들이 국경선에는 경찰이나 국경경비대 같은 별개의 준 군사조직을 배치하고 있고 우리나라처럼 국경선에 정규군을 배치하는 것은 무력 충돌의 가능성이 높은 분쟁지역이거나 경찰력으로는 치안을 유지하기 힘든 경우에 국경선에 정규군을 주둔시킵니다. 참고로 2008년에 국방부에서는 독도에 해병대를 보내라면 못 보낼 건 없지만 실질적으로 방어하는데 별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독도의 면적은 꽤 커 보이지만 매우 작습니다. 187,554제곱미터인데요. 이 수치는 종묘의 전체 크기보다 작은 수치입니다. 독도의 이름을 한자로 홀로 독자를 씁니다. 하지만 독도의 한자 표기는 이런 한자 뜻과는 관계없이 단순히 한자의 소리를 빌려 쓴 음차여서 진짜 의미는 돌석자의 전라도 사투리인 독입니다. 즉 노래 독도는 우리 땅의 첫 소절인 외로운 섬아라, 이 내용은 사실 잘못된 내용이란 거죠. 근데 전라도 사투리가 왜 동쪽에 있는 독도에 갔는지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실만 합니다. 조선시대 때 공도령이 해제된 이후 전라도 사람들이 건너가서 붙여준 이름이라는 가설이 존재합니다만 정확한 내용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미국은 작업 군인을 통해서 독도 영유권에 대한 야욕을 드러낸 적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영상으로 보시겠습니다. 누구나 우기지 마라! 누구나 우기지 마라! 독도! 아까 거는 농담이었으나 실제로 전쟁까지는 아니어도 한국과 일본 간의 전투가 있을 뻔한 적은 여러 번 있었습니다. 2000년도에는 자위대 호위함 한 척이 독도 근처에 해양조사를 했었고 2005년 다케시마의 날 발효 직후에는 자위대 RF-4EJ 정찰기 한 대가 독도 상공을 침범해 공군의 F-4 두 대가 경고하여 자위대기가 물러간 적이 있었습니다. 2006년에는 해상보안청 순시선이 독도에 있는 한국연구소를
납포하려자 노무현 대통령이 직접 발포명령까지 내리고 한국 해군 함정들이 위협기동을 하자 순시선은 회항하고 일본 해군 자위대 기지 중 독도와 가장 가까운 항구인 마이주루 항구에 일본 함정들이 대규모 직결하여 국지전 직전까지 간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은 독도가 왜 우리 대한민국의 영토라고 생각하시나요? 실제로 제가 불특정 다수에게 물어봤는데요. 절반 정도가 독도가 왜 우리 땅인 이유를 잘 모른다고 답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독도는 역사적으로도 우리 땅인데요. 이사부라는 신라 장군이 512년에 우산국을 점령합니다. 이 우산국이 후에 울릉도와 독도가 됩니다. 그 외에도 많은 고지도가 존재하는데요. 그런 거 다 제쳐두고 가장 최근 시기에 독도가 우리 땅인 이유를 확실하게 답하는 지도가 한 장 있습니다. 바로 2차 세계대전 종전 이후 연합군 최고사령부 지령 제677호의 지도인데요. 이 지도를 확인하시면 독도가 대한민국의 영토로 지정되어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 국제법적 효력은 아직도 유효합니다. 독도는 명백히 대한민국의 영토입니다. 만약 독도를 다른 나라에게 주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 저는 그 사람들이 약 100여 년 전 자국을 일본에게 팔았던 매국노들과 같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한 사람마다 사상이 틀리고 관점이 틀리겠지만 자국의 영토를 파는 것은 사상을 초월해서 하지 말아야 할 일이죠. 이때까지 독도에 관한 10가지 사실을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주도 기대해 주시고요. 저는 이만 물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